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근호 선생님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근호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근호리. 53세 남성으로 우아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가그력상의 충수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아복부 복부 초음파상 이근호 선생님이 계실염을 의심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장관벽이 비우됐고 이렇게 돌출된 장관 안에 페칼리스가 있습니다. 요 영상으로서는 이게 돌출인지 장관의 연속인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종단상을 해보니까 이 장관 비우된 장벽이 있고 요렇게 돌출된 요저 개실 있고 개실 주위에 요렇게 지방조직 에코가 증가되어 있고 요 안에 페칼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칼리스가 보입니다. 예. 자, 요렇게 장관벽이고 장관이 요렇게 연결이 되고 요렇게 돌출 있고 주위에 지방조직 에코가 보입니다. 그러나 요 영상 가지고는 요것이 계실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속상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요 안에 요거는 페칼리스 같은 게 들어있죠. 요 계실이고 계실 주위에 지방조직 에코인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칼라 도플러 헬류 신호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계실부에. 그러나 결정적인 사진이 요 영상이네요. 요렇게 장관이 있고 장관백이 있고 요렇게 계실이 있고 주위에 돌출되는 계실과 페칼리스 있고 주위 지방조직 에코가 증가가 있습니다. 요 영상 아니면 계실염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요렇게 장관 연결되는 계실입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 USB를 추천합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를 소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 부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들을 저장한 USB를 소개합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연락 바랍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